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위례 성남 FC의 백현동까지 병합이 됐는데 이거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큰 액수를 취하고 나누고 이런 구조가 유사해가지고는 지금 저렇게 병합이 된 건데 지금 채택된 원래 재판이라는 건 증인 신문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럼 증인 신문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지금 채택된 증인만 100명이 최소 넘는다. 최소 100명이 넘는다.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은 한 달에 5번 저 재판을 하고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한번 기일에 또 물어볼 쟁점들이 많잖아요. 그럼 한 명, 두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많이 해봤자 10명 정도 증인밖에 못 부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100명이라 그래도 다 부르는데 10달 걸리고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백현동도 있고 뭐 성남FC도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증인이 최소 100명이라 그래도 지금부터 1년인데 증인 신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보다 늘어난다면은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.